안녕하세요.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What's in my bag 시간이고요. 오늘 보여드릴 가방은 제가 한 2018년 정도에 구매했던 셀린, 올드 셀린이죠. 셀린의 트리오 백 제품이고요. 아마 많이들 아시는 제품일 거예요. 이거는 이렇게 세 칸으로 고르되어 있는데 하나씩 떼어서 클러치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기는 하는데 저는 그냥 세 개 다 붙여서 가방으로 이용하고 있어요. 이게 가방이 작아서 물건이 많이 들어가는지 궁금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미니백이기도 하고 사이즈가 두 개였는데 저는 두 가지 중에 스몰 사이즈를 들고 다니고 있고요. 이게 작은 사이즈기도 하고 여기 가죽이 양가죽이 되게 부드러운 가죽이라서 안에 물건을 좀 부피감이 있는 물건 넣었을 때 바로 이렇게 겉면에 티가 나기도 하고 오래 두면 이대로 모양이 그 잡혀버린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납작한 물건들을 이제 첫 번째나 세 번째 칸에 넣어서 좀 표면상에 티가 안 나게끔 하고 있고요. 좀 부피감에 있는 물건들은 다 두 번째 칸에 넣어서 들고 다니고 있어요. 그러면 뭐가 있는지 꺼내볼까요? 일단 지금 첫 번째 칸에는 보통 뭐 아예 아무것도 안 넣거나 아니면 카드 한두 장? 뭐 교통카드라든지 그런 것들을 넣어서 갖고 다니는데 요즘은 제가 카드 지갑을 바꾸는 바람에 요즘은 거의 아무것도 안 넣고 다니거나 소독 티슈 이런 걸 넣어서 갖고 다니고 있어요. 오늘은 없습니다. 두 번째 칸에 제일 많이 들어왔는데 일단은 이건 저번에 저의 What's in my bag 영상에서 나왔던 이 저희 학교에서 나온 망사 파우치 가장 작은 사이즈. 이게 휴대하기 되게 좋은 제품이기도 하고 이 망사가 생각보다 되게 튼튼하고 이 지퍼 쪽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 색깔로 구매했어요. 색상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. 이 색깔로 구매했습니다.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우선 저번이랑 크게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. 일단 안약 그리고 가위 가거리는 뭐 입이 텁텁하거나 할 때 그럴 때 종종 뿌려주고요. 엄청 화한 제품은 아니어서 그냥 깔끔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. 이거는 안약, 뭐 미세먼지가 많거나 또 눈이 좀 뻑뻑하거나 피곤하다고 느낄 때 뿌려주고 투여하고 있어요. 궁금하신 게 아마 이 가위일 텐데 이거는 저번에 제가 대구 여행 갔을 때 한 문구점에 갔었거든요. 근데 그때 데려갔던 친구가 자기가 이 가위를 원래 쓰고 있는 제품인데 되게 좋다고 갖고 다니기도 편하고 가위 날 되게 잘 된다고 해가지고 샀는데 저도 잘 사용하고 있어요. 어떨 때 사용하냐면 뭐 갑자기 뭐 니트나 티셔츠 이런 데서 실밥이 나왔다거나 해서 너무 자르고 싶은데 가위가 없으면 못 자르잖아요. 그럴 때 사용하거나 아니면 뭐 밖에서 급하게 옷을 샀는데 택을 잘라야 된다거나 그럴 때도 요리하게 사용하고 있어요. 이게 사용 방법은 여기에 칼날 올리는 것 같은 이런 안전장치가 있거든요. 그거를 눌러서 이렇게 쭉 올려주시면 뿅 하고 가위가 나와요. 날이 되게 잘 듣는 날이어가지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꼭 이렇게 잘 닫아두셔야 돼요. 눌러서 끝까지 내려줍니다. 그럼 이 상태가 돼서 보관하고 갖고 다닐 수 있어요. 이렇게. 다음 제품은
이것도 저번 영상에도 나왔던 힌스의 립 제품이고요. 이거 사용한 지 꽤 됐고 거의 매일 쓰는데도 수정할 때만 사용을 해서 그런가 빨리 안 줄어들더라고요. 그래도 옆에 보면 이제 많이 썼어요.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. 이 제품명은 무드 인핸서 리퀴드 글로우고요. 색상명은 프라임 컬러입니다. 이게 색상이 되게 제 입술 색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의 컬러여가지고 약간 거울 안 보고 발라도 되는 정도의 컬러라서 되게 유기나게 잘 쓰고 있어요. 이런 톤의 컬러입니다. 말린 장미색이라 잘 쓰고 있어요. 세 번째는 저의 에어팟. 저번하고 케이스가 달라졌죠? 새로 장만했는데 이번에도 MTC 모어드치즈에서 구매한 제품입니다. 이 앞에 계란 그림이 너무 귀엽고 이 문구가 엄청 귀여워. 이 앞에 Let's make breakfast라고 해놓고 이 뒷면에는 After 10 minutes라고 돼 있어서 계란 완성하고 브런치 만든 사진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걸로 구매를 해봤어요. 잘 쓰고 있습니다. 다음 제품은 많이들 아시는 르라보의 핸드 포마드 제품이에요. 제가 좀 손이 약간 건조한 편이어가지고 핸드크림을 종류별로 되게 많이 써보기도 했고 궁금한 건 사서 써보기도 하고 생일 선물로도 핸드크림을 되게 많이 받는 편인데 이 제품이 제가 써본 제품 중에 보습성도 괜찮고 향 지속력이 엄청 강한 제품이에요. 일단 향은 그 상탈 향이랑 되게 비슷한 향이 나는데 아, 이 제품은 히노끼 향입니다. 히노끼인데 이 맡아보면 상탈하고 비슷한 향이 나더라고요. 그게 겨울에 엄청 쓰기 좋은 느낌의 그런 향인데 이걸 한번 바르면은 다음번에 손 씻고 새로 이 핸드크림 바를 때까지 그 향이 그냥 남아있어요. 그때까지 그 향수를 안 바르고 나왔어도 이걸 발라주면은 향수 뿌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조금만 발라도 이게 핸드 포마드라 그런지 몰라도 조금만 발라도 되게 향도 좋고 보습성이 좋아가지고 너무 바르기 좋더라고요. 향도 좋네요. 향도 좋고 보습성도 엄청 좋아요. 두 번째 칸은 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두 번째 칸 다 털었어요. 세 번째 칸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. 세 번째 칸은 또 이 세 번째 칸도 제 끝 칸이라서 많은 걸 넣고 다니진 않는데 여기는 지금 요즘 카드 지갑 하나만 넣고 다니고 있어요. 이건 저번 브이로그에 나왔던 연말 셀프 선물로 장만했던 보테가 베네타의 카드 지갑입니다. 그때 브이로그 영상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제가 그 전에는 마르지엘라 납작한 카드 지갑을 썼었는데 이 제품이 납작해서 가볍고 휴대성이 좋긴 한데 그 저번 제품이 이게 현금이나 이런 걸 갖고 다니기가 되게 번거롭고 그리고 카드 수납이 그렇게 많이 되지가 않아가지고 좀 더 카드 수납도 많이 하고 현금도 조금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뭐 카드 지갑, 카드 그냥 일반 지갑의 중간 정도 되는 느낌의 카드 지갑을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것저것 둘러보는데 보테가 베네타에서도 되게 종류가 많았어요. 근데 뭐 가죽 종류도 많고 색상 종류도 엄청 많았는데 양가죽으로 된 제품은 되게 기스가 잘 날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관리도 어렵고 혹시나 위빙 부분도 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가지고 다른 걸 보다가 이 제품을 보고 이 가죽도 굉장히 단단한 느낌이고 웨빙 부분도 되게 단단한 느낌이 들어서 되게 관리가 편할 것 같아서 이 제품을 구매했습니다. 지금 사용한 지 이제 한 달 좀 넘었나? 그 정도 돼 가는데 가죽도 튼튼하고 이게 기스가 별로 나지도 않고 색깔이 좀 짙은 버건디 컬러여서 기스가 나도 별로 티가 안 날 것 같기도 해요. 저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
이제 가죽 자체가 를 쓰다 보면 좀 손때가 타기도 하고 길들여지잖아요. 그래서 그런 길들여질 때 감도 좋을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어요. 내부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두 칸으로 이어져 있고 앞쪽 칸에는 제가 자주 쓰는 카드 뭐 하나나 두 개 정도를 넣고 있고 뒤쪽에는 영수증? 좀 버려야 되지만 영수증이랑 그 다음에 뭐 각종 조금 덜 자주 사용하는 카드들 그리고 현금도 조금 넣어갖고 다니고 있어요. 이 겨울이어서 붕어빵을 먹거나 할 일도 있는데 3,000원이 없으면 붕어빵을 못 먹잖아요. 그래서 꼭 이렇게 1,000원짜리를 몇 장 넣어두고 다니고 있어요. 이 정도 넣고 다니기 되게 딱 좋은 것 같아요. 사이즈가 버립시다. 이 정도 넣어가지고 다니고 있고요. 이게 많이 넣어도 옆에 그냥 아코디언 느낌처럼 벌어지는 형태여서 더 많이 들어갈 것 같기도 해요. 저는 아주 만족하고 쓰고 있습니다. 이렇게 저의 두 번째 What's in my bag 영상을 찍어봤는데요. 재밌게 보셨나요? 이 제품은 양가죽이라서 좀 기스가 잘 날 가능성이 있긴 한데 뭐 조심해서 들고 있기도 하고 생각보다 저는 지금까지는 생각보다 기스가 큰 기스가 잘 안 났어요. 그냥 잘 사용하고 있고 이게 가죽 양가죽인 만큼 되게 가벼워요. 엄청 가볍고 끈도 되게 얇게 나와가지고 그냥 평상시에 크로스백으로 메고 다니기도 엄청 좋고 그냥 끈 조절을 해서 그냥 숄더백으로 메도 되고 길게 해서 크로스백으로 메도 좋고 가볍고 크로스백이 되는 장점 때문에 여행 갈 때도 뭐 메고 가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. 별로 어깨에 부담감도 없고 물건이 막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꼭 필수품만 넣고 다니기 딱 좋은 것 같아요. 이 컬러가 아마 시딩 컬러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매장에 갔을 때 이 컬러를 보고 제가 원래 딥그린 종류의 컬러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한번 메보고 바로 샀던 제품이거든요. 컬러가 너무 진하거나 너무 밝지도 않아서 겨울철에도 어울리고 여름철에 이럴 때 들어도 전혀 더워 보이지 않는 컬러라서 유용하게 사계절 잘 들고 있습니다. 데일리백으로 추천드릴게요. 뭐 그리고 가격대가 사회초년생들이 구매하기에도 뭐 그렇다고 뭐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잘 사서 구매할 수 있고 잘 구매해서 들고 다니기 좋은 나쁘지 않은 가격대인 것 같아요. 그러면 저는 다음 또 다른 브이로그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!